실제로 2부의 첫 번째 종목은 또이 유전자 가위라든지 이런 유전자 쪽과 관련된 툴젠을 좀 봐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런 제약바이오나 이런 쪽이나 보면은 이제 뭐 학회나 신약 임상 뭐 암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 들어서도 오랜만에 또 유전자를 듣는 것 같습니다. 6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0%입니다. 수익이 나긴 나는데 시원하진 않다. 약간 이렇게 뭐랄까 팍 한번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 전에 저렇게 바로 그 그러니까. 전에 저렇게 크게 한번 올라갔다 와야 되는데 그런 게잘안 나오고 있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일단 네. 그 하락을 하면서 14%나 오늘장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쵸. 어제장에서 올라갔던 그 수익을 오늘 다 반납한 상황이고요. 지금 간신히 손실이 아닌 수익으로 버티고 계신 상황인데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때가 이제 2024년 4월에 한번 급등했다가 내려올 때 지금 매수를 하신 것 같고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겠다 기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정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또 급락을 하다 보니까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최고가 재돌파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거기가 남겨주셨는데, 목표가군요. 이게 직전 고점이라면 일단 8만 원 뚫어야 되고요. 또 이전이라면 11만 원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한번 튀어 오르면 강하게 올라가서요.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게 안전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김영일 전문가부터 투자 의견 여쭤볼게요.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팔까요? 매도입니다. 매도. 최병원 전문가요? 매도입니다. 네, 두분다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자세히 들어볼게요. 오늘 기회가 왔는데 기회라고 보시고 파셨어야 되는데 왜 파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일전에 한번 급등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하고 어제 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 거는 모두 다 유전자 가위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특허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임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러한 종목인데, 결론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제가 항상 제약바이오는 이슈를 받아줄 때 접근해서 빠르게 수익을 챙기고 나오자. 이제는 예전에 꿈을 먹고 사는 바이오가 아니라 지금은 이슈에 따라서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순식간에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약간의 트레이딩이 좀 가미되는 그러한 섹터군이 됐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툴젠 같은 경우에도 같은 그림이 저는 그대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전에 이 구간에서 급등이 나왔을 때 물량 한 번에 싹 받아주면서 결론적으로 유전자 가위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 잘또 작용을 하면서 급등이 나왔죠. 그러다가 고점 구간에서 문제가 물량 다 뱉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고점 구간에서 물량을 다 뱉어냈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이 구간에서 힘이 다 빠져버렸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힘이 다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뜻은 다시 한번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냥 횡보세를 그려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어제 오늘 해서 그래도 추가적으로 다시 이제 유전자 가위 치료제에 대한 뭐 특허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또 분쟁 중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뭐 완전히 결정난 건 아니지만 툴젠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 건데 결국에는 어제 오늘의 물량을 보게 되면 앞선 구간만큼 들어오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어제 오늘의 흐름을 봤을 때 결국에는 저는 이 구간 자체가 어제 오늘 해서 8만 원 중반대의 이 매물 구간을 소화를 못 해줬다. 그러면서 결국 이 구간 맞고 그대로 차익 실현이 다 나와버렸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툴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미 다 수급이 빠져버린 구간이고 이미 또한 차례 정도 더 수급을 빼버렸기 때문에 한동안 바닥권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또 이슈화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툴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차례 정도 같은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와버려서 현재 구간에서 과연 얼마나 힘을 더 받아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툴젠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바로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 매도 기회가 왔는데 매도를 못 하신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정리하시고 저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이 목표가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한 8만 원 초반대 정도까지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구간까지도 과연 쉽게 상승을 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툴젠을 지금 상태에서 투자 기간도 명확하게 안 잡고 가셨잖아요. 아마 툴젠이 또 이러한 좋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냥 좀 따라가듯이 잡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굳이 저는 툴젠을 잡고 갈 필요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한 차례 순환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툴젠은 그냥 정리하시고 다른 좋은 종목으로 교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가 목표가를 좀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거보다는 좀 손실이 좀 커 보이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최병우 전문가도 똑같습니다. 매도입니다. 한 달 전 매수했으니까 네. 주가가 급등했다가 한가가 빠졌을 때 산 것 같아요. 네. 주식이 왜 한가 갔을까? 이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잘 가다가 한가 갔다는 것은 뭔가 악재가 있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올렸다가 팔아먹은 호재를 이용해서 이게 이제 왜 다른 사람들은 한가에 던졌을까? 거래가 많이 던졌을까? 그런데 나는 밑에서 많이 빠진 데 사야지 회사를 믿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이 올라간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때 3월 초에 이렇게 14일에 상한가하면서 급등했을 때는 이 툴젠의 제 대주주가 제넥신이에요. 제넥신이고 제넥신 위에 또 한독이고 지분 구조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제넥신하고 이 툴젠하고 뭐 항암 차세대 원래 차세대 쪽으로 이제 제넥신은 뭐 여러 가지 한다고 그랬는데 항암 세포 치료제를 공동 개발한 데 갔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공동 개발을 간데 아직까지 제넥신이 보여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주가가 올라가서 돈만 이제 벌어놓고 주식을 한 번도 이 관련된 신약 여러 가지를 해준 적 없고 뭐 계약만 취소하고 계속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이 모회사인 주식이 2020년도 동학기금 올렸다 끝없이 빠졌잖아요. 13만 8천에서 6천원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진 항상 손절가를 보고 확실한 기업을 내가 잘 아는 기업 그 연구원들 개발진을 전부 다 알아야 됩니다. 그 성량까지도 어떤 기술을 갖고 그 업계에서 어떤 어느 정도의 그 사람이 능력을 갖고 있는지까지 어디 학교 나왔고까지 다 알아야만 이 제약 바이오주를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전혀 그냥 차트만 보고 가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빠졌잖아요. 모회사. 이 회사랑 뭘 공동 개발해도 되겠냐고요. 그죠? 모회사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관련된 주식은 관심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갔어요. 상한가. 또 갔다가 또 갔다가 또 가니까 이제 내려와서 이제 사면 잠깐 이렇게 올려도 또 팔아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주식은 건드리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뭐 세포치료제 관련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뭐 크게 기대하긴 쉽지 않을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막연하게 사상 고점을 뭐 최근의 고점을 말하는 것 같아요. 11만 돌파할지 이거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대. 저는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이거 매도입니다. 그래서 전량 매도하고 본전 내외니까 앞으로는 정말 잘하는 주식만 하시라. 모르면 제가 그럽니다. 잘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나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주식 하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1등 좀 하면 돼요. 제일 큰 걸로. 제일 큰 거. 아니 미국 주식 하면 세계 제일 1등 주 엔비디아면 엔비디아 하든지. 네, 그렇죠. 아니면 우리나라 세포 유전 바이오즈 하고 싶으면 HLB라든지 뭐 알테오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플랫폼 아이테오진 1등이니까 플랫폼 주식하면 바이오 플랫폼 아이테오진 하고 아니면 뭐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러면 손해가 안 나요. 이익이 많이 보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잘 모르니까 일단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목표가 손절가 없이 바로 내일 매도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전자 가위 관련해서 툴젠 좀 말씀드렸는데 두 분 모두 다 좀 팔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 김영일 전문가는 이제 목표가 우선 현재가를 잡아주셨어요. 손절가 6만 1000원. 지금 최병호 전문가께서도 지금 7만 3천원, 6만 7천원 나가고는 있지만 우선은 팔자고 얘기를 하시고 제약바이오 쪽에서 진짜 수익을 내려면 정말 깊이 좀 연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